중국 지사에 보낼 자료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회의 결과 알려달라고 하세요. 자축 안 하면 그 사람들 마감 안 지킵니다. 어! 본부장님! 본부장님! 아, 뭐 하는 거야? 한아름씨! 정신 차려! 한아름씨! 아름씨! 한아름씨 정신 차려봐! 한아름씨! 많이 바쁘셨나 봐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쇼크 같습니다. 링거 맞고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과로? 어지간히 나 대신다 했다. 하여간 일 혼자 다 하셨어. 네. 아, 알았어요. 가요, 가. 아, 예, 예. 아, 예, 곧 오실 겁니다. 아,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아, 본부장님.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 있었죠. 못 볼 걸 본제로 40분이나 소모했으니까. 예, 아, 그게 무슨. 그 메일 답신했습니까? 아, 예, 예, 왔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사진들, 2차 내부 PT가 있는데 한아람 팀장이 아직 출근을 안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PT가 오늘이에요? 네, 그 회장님도 참석하실 건데 어쩌죠? 아, 쓰러져도 하필 오늘 같은 날. 예. 그 PT 자료 한 팀장 노트북에서 나한테 바로 백업 좀 해줘요. 빨리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네? 어, 제가 여기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아, 그럼 저 입원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 링거 다 맞으시고 의사선생님 보시고 가면 돼요. 아, 네. 근데 여기 누가... 보호자 아니신가? 어떤 남자분이 모시고 왔는데. 보호자요? 어떤 남자분? 네이비 코트에 키가 훤칠하시고 굉장히 잘생긴 분이던데. 아, PT. 죄송합니다. 오늘 한아름 팀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2차 PT는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본부장 책임하에 진행한 거니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중국의 가격별 의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문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다시 시작. 됐어.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장난하나? 오늘 저 PT는 없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저 한 팀장한테 다시 듣는 걸로 하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스운 꼴을 보여? 상비사님, 이거 1차 때 PT 보고서랑 뒤죽박죽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하도 서두르시는 바람에. 나가보세요. 한 팀장,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야. 1차 PT 때도 회장님 실망하셨는데 또 이래서 어쩌니? 네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역부족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 한 팀장이 수습하겠지. 꽤 늦네. 무슨 일이 있나? 아니, 팀장이면 팀장의 권위와 위상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허구한 날 지각에 땡땡이야. 그것도 PT가 있는 이 중요한 날에. 트렌드 조사다 뭐다. 혼자 능력 자체는 다 내시더니 말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PT 자료 장비서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네? 장비서님이요? 너 때문에 우리 왕자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 이 죄 많은 사람아. 회개하세요. 본부장님이요? 본부장님. 왜요? 죄송. 아니, 감사합니다. 저 대신 PT 해주셨다고. 오늘 일 심할서 쓰고 이번 주 내로 2차 PT 다시 할 거니까 준비해요. 네? 아니, 오늘 본부장님이 PT 대신. 급하게 서두르면 자료가 뒤섞이는 바람. 그래서 PT를 못한 거예요? 회장님께. 어떡해요. 전달 사항 받았으면 나가보지? 아니, 근데 그 자료 제 노트북 안에 그대로 있었을 텐데 도대체 그게 왜 뒤섞였을까요? 1차, 1차 폴더별로 구분해갖고 정리해놨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아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건가? 아니, 뭐 따진다기보다 다 된 바 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쉬워서. 하나름 팀장, 당신이 맡은 거야. 그러게 왜 제때제때 회사에 못 나오나?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장비서님은 나가 계세요. 네, 장비서님 오늘 감사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잘했다는 건가? 아니, 제가 본부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라요. 능력이 안 되면 알아서 물러나던지. 아니, 정말. 정말 뭐, 뭐? 엄마, 뭐? 힘들다. 언제 빠졌지?
어떡하니? 너를 어떡하니? 네 방 가서 얘기 좀 하자. 네. 똑바로 말해. 애 아빠 누구야? 너 정말 엄마 숲 끝까지 태울 거야? 죽었어. 언제? 언제 그런 건데? 애 낳고? 낳기 전에? 어쩌다 그랬는데?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는데? 그러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 왜? 아유. 좋아해서 그랬어요. 그 사람 사랑했어, 엄마. 근데 죽었어? 왜? 어쩌다? 일단 그 집 부모부터 만나보자. 아무리 죽었어도 애를 너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안 돼. 애 아빠네도 아예 찍어서? 싫어, 그러기 싫어. 그럼 어쩔래? 너 고작 24인데 이제 시작인데 쟤를 어쩔래? 어? 엄마,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엄마 나 한 번만 믿어줘요. 네? 엄마 그동안 나한테 많이 실망하고 그런 거 아는데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요, 엄마. 네가 어쩌다 그랬어, 네가!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꿈 같아. 어떻게 네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너한테. 미안해,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말씀 좀 와. 왜들 무슨 일 있어? 여보. 아니, 왜 그래? 저기 아름이가 유학생활 동안 우리 모르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니. 아, 네 아빠. 엄마 보니까 갑자기 투정 부리고 싶어서. 아, 참 우울 일도 셌네. 진우 늦나? 글쎄요. 저녁 먹자. 아빠가 막걸리 좋은 거 하나 사왔다. 아니, 웬 막걸리요? 아빠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셨어요? 좋은 일은 무슨, 오랜만에 딸이랑 한잔 하려고 그랬지. 반갑습니다. 아유, 진우 마침 오네요. 저기 얼른 차릴게요. 나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밥 막걸리, 야 좋다, 맛있네. 응? 당신이 술을 다 사오고 아름이가 오니까 좋긴 좋으신가 봐요. 아이, 그걸 말이라고. 우리 딸 얼굴만 봐도 좋지. 저도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실은 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 들었다. 뭔데요? 장관 후보 지명될 거란 소식 들었다. 어? 그럼 장관 되시는 거예요? 청문회를 거쳐야지. 뭐 아직 공식화된 얘기 아니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청문회에서는 그러면은 뭘 물어요?
뭘 그런 뻔한 걸 물어. 청문회가 청문회지. 아버지야 뭐 부동산이 있나 세금 안 낸 적이 있나 내 군대 문제도 클리어하고 걸릴 거 없죠. 행여 당신 주변 누구한테 밥 같은 것도 함부로 얻어먹지 마. 이럴 때 괜히 말라고 하는 법이니까. 예. 특히 금전관계 같은 거 절대 금물이야. 알았어요. 누난 근데 왜 오늘 한마디도 안 해? 어? 아 오늘 회사에서 좀 피곤했어. 축하드려요 아빠. 그래. 야 어서 먹자. 네. 아름 뭐 좀 먹어라. 응? 네. 올리야. 아 맛있네. 안주도 좀 먹고. 아름 왜 그러고 있어? 더 먹어. 응? 성호 엄마, 너무 늦었지? 다름이 아니라 그때 빌려준 아유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시 할게. 어 그래. 왜 나왔어? 아빠는 주무셔? 약조하셔서 그런지 누우셨네 일찍. 엄마, 아빠 장관 되는 거 나랑 티파니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 그냥 아빠한테 내가 먼저 솔직하게 다 얘기할 안 돼. 뭐를 못 들었어? 네 아빠 장관 후보 됐다는 거. 네 아빠 아시면은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 입 다물고 있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무서울 짓을 그렇게 왜 했어? 티파니랑 나 계속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 하나름 그 인간 때문에 공도 안 맞네.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아까 PT 때 회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 그것도 억울하게. 한골치 바꿀 때 됐네. 포켓볼 치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왜 너희 집 지하 당구대에서. 맞다. 나한테 처음 배웠었지? 고1 때였나? 너랑 과외 처음 같이 시작한 게. 응. 아, 나 그때 정말 문화 충격이었다. 아니, 무슨 집에 당구대가 다 있나. 천성은 보기랑은 다르게 진짜 부잣집 아들이구나. 그때가 좋았지. 막 나가도 별로 책임질 일은 없었으니까. 너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진 그렇게 막 나가는 게 아니었어. 그런 얘기는 재미없다. 성훈아, 나 너한테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어. 너한테 꼭 필요한 사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좋은 친구 하나 잃은 기분이야. 아, 이 앞에 공원에만 나가면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꽃인데 너는 돈 아깝게 뭐들로 이것을 맨날 갖다 꽂고 그러냐? 시들면 처처 여기도 거시건디. 일찍 일어났네. 감기 기운은 좀 어때요? 덥다 떨어졌다 그래. 야, 근데 저번에 성우가 근데 천서방에 작은 회장 싸다고 날렸다 그러더라? 그거 뭔 소리대? 엄만 그냥 모른 척하세요. 하여튼 그 싹등물이 없는 거 그냥 구식 내가 아주 처음부터 그냥 내가 알아는 봤어. 아니 지 동생 낳고 응? 호적에다 떡하니 네 이름 박아놨는데도 입이서 입이서 그놈이 어느 나라 법이야? 경로당 안 나가요?
야, 변호사인지 뭔지 뭐 짝 있담소. 얼른 장가 보내부러. 하루라도 빨려야 네 속이 편이야. 가시네야. 장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얼른 회장님 녹즙 대령해라. 역시 사위 챙기는 건 장모님밖에 없네요. 아, 내가 안 챙기게 생겼는가? 까딱하다가는 둘이 손잡고 같이 가게 생겼는데. 엄마. 아이, 그러게요. 분발하겠습니다. 씻으세요. 어우, 이놈의 거 이거 언제 마셔도 쓰네. 아우, 그래도 저 이거 마시고 나선 아침이 가벼워. 그럼 제가 회장님 골탕 먹이려고 드리는 거겠어요? 아네, 알아. 아참, 이 청와대 쪽에서 한판석 차관을 후보로 지명했다던데. 그래요? 당신 판단이 정확했어. 회장님이 현명한 결정하신 거죠. 부장부수가 바로 이런 건가? 아, 저 이거 성훈이 갖다 주세요. 뭔데? 공진당이에요. 혼자 있는데 먹는 것도 소홀할 텐데 몸 좀 챙겨야죠. 이런 당신 마음을 알아줘야 할 텐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훈이 탓하지 마세요. 애쓰는 거 안 해. 준! 이거 샘플 실적 갔다 올래? 어? 제가 다녀올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께 줘야 드리면 되죠? 예. 아,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삐지삐지하니? 아, 루이스 팀장님. 오늘 명동 매장에 그 신상 DP하는 거 확인하러 가는 거 아시죠? 아, 나 그 매장 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빨리 가셔야겠어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차 막힐 텐데. 그 인간 내 옷 보고 돼도 안 된 지적질 한단 말이야. 아, 나 진짜 어떻게 하니?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에나가 미경이 아무도 없네. 서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매장 확인도 할게요. 아, 그러고 싶어?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애가 생각보다 괜찮네. 어? 아, 저기요. 사람이 있는데 차를 이렇게 모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바빠서 그랬어요. 아, 저기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인데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니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잖아요. 게다가 저렇게 빈자리도 많은데. 참 시간이 맞나 보네. 네?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주차관리위원이에요? 주차단속 나왔어? 공공질서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잘못을 지적해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초면인데 반말은 좀 삼가주시죠. 사회 정의와 공공질서? 아가씨 뭐 국회 갈 일 있나? 어머, 그래서 지금 잘하셨다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 그쪽 보고 벌금을 내랬어 어째서. 내 차 내가 떼는데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원. 어른 대접 받고 싶으시면 행동부터 똑바로 하시죠. 뭐라고? 그쪽이야말로 자녀분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걱정되네요. 오, 세상에. 나예요. 나 지금 매장 나왔는데 이 건물엔 발레 서비스 없나요? 당장 조치 취하세요.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늘 얘기했죠. Look, just be patient and make sure nobody talks until I get back. You got it? 아름이 번호 맞니? 나 필립이야. 지금 한국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때요? 일은 할만해요? 아직 정신 없죠, 뭐. 정말 그런가 봐요. 네? 아직 정신 못 차리신 것 같다고요. 1차 PT 때도 그렇게 허술하게 넘어가더니 2차 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더라고요. 아, 제가 어제는 사정이... 덕분에 천본부장만 곤란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회 선배로서 조언하는데 회사 우습게 보지 마요. 아, 제가 언제 회사를 우습게... 아무리 한아름 씨가 회장님의 호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회사는 조직이에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겁니다. 힘든 때인 거 잘 압니다만 약물에 너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돈은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사모님. 사실은 우리 애 아빠가 언제든 여유 될 때 갚으세요. 고마워. 내가 남의 돈 쓰고 그런 적이 없어서 불안해서 그래. 사모님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참, 따님은 어떻대요? 잘 지내죠? 응? 우리 아름이야 뭐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언제 따님하고 같이 식사해요. 그래.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나빛이요. 아니야.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네. 형님, 이거는 완전히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형님. 그러니까요, 이 보증금 3천만 원을 저한테 딱 맡겨주시면 황금알을 낳는 복덩이를 만들어드린다 이겁니다. 나는 그냥 계란만 먹을란다. 아이, 형님. 거두절미하고 저만 믿어주셔서 딱 석 달... 아닙니다. 그냥 한 달 반만 쓰고 그냥 이자 포함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자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업계. 야, 근데 꼭 필요한 거냐? 예, 형님. 그 3천만 원이 저하고 제 마누라하고 행민이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형님. 아유, 알았어. 모르겠다. 갖다 써.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거 징그럽게 왜 이래. 근데 형님, 한 가지만 딱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와, 겁난다. 또 뭐? 이 3천만 원의 활용 정점은 행님의 불꽃 연기입니다. 불꽃 연기? 아, 행님. 이 쏙잡 들고 언제까지 고사 지내고 이 시킵니까? 자고로 이런 사업은 바람잡이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이 말입니다. 행민이를 옆에 앉혀두고 앉아보소. 아이고. 자, 행님. 잘 보이소? 예? 예? 제가 이 쏙접 세 박스를 먹고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밤이 억수로 기다려집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형님. 늦둥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명색이 연예인인데 소문나면 안 돼. 안 해. 아, 형님 진짜 찾대고 뽀대고 언제 불꽃 연기 할 겁니까?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럼. 제가 이 쏙접을 먹고 늦둥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응? 아, 이게 아닌데, 형님. 연기에 불꽃이 안 튄다. 야, 내가 무슨 마른 장장이냐? 알았어, 내 실전에 잘할게.
아버지, 쥐는 뭐라 하면 된다고 해? 니는 이 약을 다 묻고 아토피가 싹 났다 캐라. 새 세상을 얻었다 캐라. 쥐는 새 세상 얻은 적도 없고 참고로 아토피도 없습니다. 아들아, 이거는 말이다. 일종의 시나리오다.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기 아닙니까? 사기라니! 네 아버지 못 믿나?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이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하고 사업하고 구분도 못 하고 저거 지금 잠깐! 야, 근데 얘 누굴 닮아서 이게 똑똑하냐? 어? 접니다. 여보! 선배님 벌써 왔어? 주인 아저씨가 여기는 왜? 아, 예, 뭐 적적해서. 안 그래도 좁아 터진 방 복잡스럽게 뭘 자꾸 들락거려요. 오며 가면 지겹게 보는데. 형님, 살피 가서. 뭔가 냄새가 나. 냄새? 아, 형님이 아까 배고파갖고 라면끼리 묻는데 그 냄새인갑다. 행여라도 허튼 수작하지 마. 아름이 상금 3천은 빚쟁이들한테 홀라당 넘어가고 남은 거라고는 여기 전세금 3천. 그것도 언니한테 꾼 거야. 알지? 아마 나 이제 그런 짓 안 한다. 그만. 맞지? 퇴근 안 하세요, 팀장님? 우리 볼링 치러 갈 건데. 아, 저는 같이 가요, 팀장님. 야근하시나 본데 한 팀장님은. 아, 네. 저는 지난번 PT 망쳐서 갈 길이 머네요. 재밌게들 다녀오세요. 그럼 수고. 아니 그래도 무슨 내한테야? 어? 말할 거 해가지고 엄마라는 막지. 아빠, 저 아름인데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래, 언제까지 티파니를 숨길 수만은 없어. 자, 오늘도 수고들 많았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차관님. 응, 들어가. 맞추셨어요? 서둘러 맞췄지. 우리 딸 데이트 신청하는데. 밥부터 먹을까? 아니요.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 사실은요, 잠시만요. 회사인가 봐요.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름아, 나야. 여보세요? 누구? 나야, 필립. 그 좋은 머리로 남자 마음 하나 못 잡아? 오피스텔 키야. 기다리지만 말고 성훈이 마음 좀 잡아봐. 하지마, 성훈아. 이러지 말자. 감사했습니다. 자료 본부장님이 준비해 주신 거 맞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심심할 때 드세요. 오! 안 심심해. 역시나 피하는구나. 아름아! 아름아.